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저밀도 구조물을 완성을 했죠? 보시면은 13K. 그래서 13K가 있고, 이제 로켓을 쏴야죠. 로켓을 쏘려고 하는데, 로켓을 여기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쏘도록 하고, 이쪽으로 로켓 연료, 뭐 이쪽으로 뭐 로켓 제어 장치, 이쪽으로 저밀도 구조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발사를 하면 되는데, 인공위성이 필요해요. 인공위성이 있어야만 로켓 발사 생산품 맨 아래 보시면은 1000개가 나옵니다. 1000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음이 뭐막 보시면은 2500개 막 그러잖아요. 그쵸? 1000개, 2000개, 2000개. 와,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면 2000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대량화를 해 나가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막또 만들고 여기다 또 만들고 여기다 또 만들고 막 여기저기다 계속 만들어 가면서 대량화를 해 나가시면 돼요. 바닐라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로켓을 만들어야 되겠죠? 로켓 경납고를 만들고요. 만들 거예요. 재료 다 있으니까. 그쵸? 재료 다 있습니다. 강철판 있고, 처리 유닛 있고, 전기 엔진 유닛 있고, 파이프 콘크리트 다 있죠? 전기 엔진 유닛 여기 있고, 파이프 콘크리트는 여기 있고요. 4.8K. 4.8K 여기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올 거고요. 놔두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열이 처리 유닛, 저밀도 구조물, 로켓 연료, 태양전 지판, 축전지, 레이더 다 있습니다. 레이더는 대포 만들 때 만들었어요. 대포. 그쵸? 대포용 포탄. 레이더.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얘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제가 이거 이제 태양 전지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대규모를 할 때는 원자로로 해도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양 전지판을 많이 쓰기도 해요. 태양 전지판을 많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생산을 지금 여기 지금 시설이 멈춰 있기 때문에 공해가 다시 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태양 전지판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태양 전지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면은 쓸수 있다라고 기본적인 걸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뒀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저밀도 구조물, 로켓 연료 이거를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거. 이것까지만 딱 복사를 해서. 놓고.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놓고 놔져 있고 놓고요. 됐습니다. 이제 요청을 해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쪽으로 제어 장치를 가져오죠. 어딨니? 어딨니? 이렇게. 놓고, 로켓 제어 장치, 마이너스, 25,000개 하죠, 25,000개. 아, 2만 개 하죠, 2만 개. 2만 개. 2만 개. 그러면은, 뿜! 뿜! 예스! 바뀌어라! 렛츠고! 왜안 바뀌어?
야, 왜? 아, 연결을 안 해놨구나. 아이, 참. 어우, 쟤 연결을 안 해놨네요. 뽐! 야, 바뀌어. 어디니? 야, 어딨어? 야, 어디 돌아다니고 있니? 밑에죠? 됐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로켓 제어 장치, 로켓 연료! 아, 로켓 연료도 안돼 있네요. 초가 안 해놨나? 여기 해놨죠? 오케이. 두 개를 안 해놨네요. 여기. 됐죠? 그럼 됐고. 다시 이쪽으로. 컴온! 하나는 왔습니다, 지금. 하나는 왔고. 자, 일로 와봐. 만들어졌죠? 인공위성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위성 제작을 해놔야죠. 인공위성. 한 칸씩. 됐습니다. 위치로 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100개이기 때문에 50개. 50개? 그러면은 안 되겠다. 100개면은 여기 한 칸. 50개? 어, 괜찮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로켓 연료 마이너스 2만 개. 뿜! 바뀌어라! 안 바뀌니?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는 저밀도 구조물이 나왔죠? 잠깐만. 네, 저밀도 구조물 나왔죠? 저밀도 구조물. 저밀도 구조물. 마이너스 2만 개. 여기 자꾸 이게 800개씩만 갖고 오냐? 왜 그래? 아, 맞다. 이건 10개씩밖에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00개가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800개씩밖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수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 수치를 600개로, 아, 600, 6, 6000개로 나와도 똑같은데? 최대치가 지금 6000이잖아요, 저는. 최대 수량이 6000이기 때문에 7000개로 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로켓 물류 로봇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보세요. 800개밖에 못 가져와요. 그래서 기차의 운송수단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여기 문제 되겠는데?
800개씩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 근데 800개면은 로켓 한번 쏠 그거긴 해요. 로켓 한번 쏠 수 있는 그 양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로켓 격납고 하나 가져오고 인공위성 이제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저밀도 구조물이랑 로켓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인공위성 쏘기 위해서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상자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곳에서 가져가죠. 가져가면서 이제 제작을 하겠죠. 그쵸? 됐습니다. 저밀도 구조물은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맞다! 다 넣어줬나? 아, 다 넣어줬죠, 안에다가. 이렇게 18K. 와우, 가득 찼어요. 이제 물류로봇이 빨라지면 이제 물류로봇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아, 여기 또 걸렸죠? 아, 저기 또 걸렸습니다. 이게. 여기에 좀 플라스틱 때문에 꼬여있네요. 전부 다 꼬여있네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가자. 이렇게 꼬아서 가는 방법, 꼬아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아서 이쪽으로 가고, 이게 꼬아서 가는 게 문제가 돼요. 꼬아서. 어쨌든, 야, 내려봐. 나노봇으로 만들어. 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없구나. 어, 여기에 지금 이게 없어서 애들이 여기 멈추죠. 했어요. 잘 되죠? 됐어요. 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지고. 아, 플라스틱을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플라스틱 소모도가 이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21K밖에 안 남았어요. 21K밖에 안 남았어요. 더 만들어야 돼요. 더 원유 있는 쪽에다 해가지고 뭐 이것도 괜찮겠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어서 원유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무조건 로켓연료 구간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로켓연료고 하나씩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 지금 이 시간에는 로켓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로켓을 먼저 아, 플라스틱이 진짜 문제다. 플라스틱을 더 해야 되겠네요. 그 외에는 이제 막히는 구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바꿔주다 보면은
됐고. 오케이, 인공위성 만들죠? 인공위성도 최소한, 오케이, 두 개까지는 만들어야. 됐죠?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요. 여기 3600개, 2700개. 왜안 들어오는지 아시죠? 여기 지금 왜안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총 양을 7000개로 놨잖아요, 지금. 총 양을 7000개로 놨기 때문에 6000개 아래로 돼야 돼요. 그래서 1000개 정도 남았을 때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왜? 기본 수량을 지금 제가 이거를 6000개로 해놨기 때문에 요청하는 곳에서 6000개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전 여기 지금 7000개를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7000개 아래. 이해하셨죠? 그 아래로 돼야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억지로 그렇게 1000개로 맞춰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봐야 어차피 800개씩밖에 못 가져와요. 기차 그총 양이. 어쩔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물류로봇으로 하면 돼요. 벨트로 해도 되고 물류로봇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우선은 그렇게 많은 대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우선 하나 들어오고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하나 들어오고 하면 세 개가 다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놓고 그다음에 양쪽 전부 다 소용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놓고요. 됐죠? 여기다가 상자 필요 없겠네요. 상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빼오면 되죠. 자, 이거를 빼오고 이쪽으로 빼오면 되고요. 이쪽으로 빼가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잘 들어가고 있죠? 자, 30초 후에, 아니 이거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됩니다. 금방, 금방 되고요. 간단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인공위성이 필요하죠. 인공위성, 그렇죠?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청 상자를 놓고, 여기다 요청 상자를 놓고, 인공위성, 한 5대. 5대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놓으면은, 인공위성을 넣게 되죠. 그런 다음에, 빼와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거 우주 과학팩을 빼와야죠. 빼왔을 때 양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계속 우주 과학팩을 보관을 하는 거죠. 보관을 하다가 이제 공급 상자로 이렇게 놓고, 그쵸? 쭉 넣으면은 이쪽으로 우주 과학팩이 쭉 들어가겠죠,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보관을 하고 이쪽으로 우주 과학팩이 들어오면은 우주 과학팩을 여기서 우주 과학팩 100개씩 100개씩 놓으면은 되죠? 시프트 우클릭 그다음에 열심히 좌클릭하고 좀더 이제 대량화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하는 법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됐죠? 다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물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화물 인공위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절로 막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체크해놓으면은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로켓을 드디어 발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자, 3, 2, 1. 아니죠? 발사를 안 하네. 할 텐데. 하죠? 하죠? 하게 되면은, 첫 로켓 발사. 첫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했고, 계속 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제 과학팩이 나오죠? 과학팩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또 작업을 합니다. 금방 올라요, 금방. 그쵸, 금방 오릅니다. 이건 몇 분도 아니에요. 몇 분도 아니고, 한번 지켜보세요. 이 생산 모듈이 있기 때문에 총 1000개를 놓고 쏴야 되는데, 한 760개? 그 정도만 있으면은 로켓을 쏠 수가 있습니다. 다 지켜보세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쵸? 벌써 50%예요. 화물을 자동으로 발사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인공위성을 넣으면은 바로 발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또 2000개 되죠? 4000개. 미칩니다, 여러분. 미쳐요. 정말 8000개. 어마어마해지죠? 막 배로 늘어나요, 배로. 80%. 인공위성이 현재 5개 있고요. 계속해서 넣고 있고요. 여기 이제 왔죠? 가지러 올 거예요. 됐고 올라오는 순간 이제 인공위성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죠? 보셨나요? 이거 움직이는 거? 얕딱하고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인공위성이 안 들어가면은 발사를 안할 거예요. 근데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또 로켓을 쏩니다. 그다음에 나오죠? 우주 과학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사합니다. 인공위성 두번 발사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쭉 기다리면 돼요, 이제 무조건. 얘도 지금 1000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기차가 출발을 했어요. 노란색이,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도 7000개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차 출발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기차 출발합니다. 1.1개죠?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9000개, 900개 되는 순간, 불, 온! 노란색 불 온! 야! 네가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뻘쭘한, 됐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이제 로켓을 가지러 오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치를 정해 놨습니다. 아셨죠?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랑 여기 만들어지는 가져오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얼추. 또 써줘? 금방금방 써줘. 보세요, 지금 작업 로봇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로켓을 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왔죠, 여기도 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켓은 계속해서 쭉 쏘면서 작업 로봇 속도도 이제 좀 빨라졌죠?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